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동차 유튜버 레이아웃 캐슬입니다. 오늘 특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.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스타벅스 한정판 에디션, 전 세계인들이 갖고 싶은 피규어 스타벅스 미니카드와 미니쿠퍼 마카롱 쿠키를 소개합니다.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구한 만큼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께 하실 분은 플레이모빌의 스타벅스 크루 조이와 직장인 제이를 모셨습니다. 먼저 최고의 화제작 2021년 최신형 미니쿠퍼 디자인을 만든 스타벅스 카드입니다. 스타벅스 카드라고 말하지 않으면 피규어 장난감으로 보이죠. 놀라운 사실, 이 차에는 RFID 결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. 손안의 작은 자동차로 스타벅스 커피를 살 수 있어요. 미니는 미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카드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이죠. 실제 차량과 똑같이 축소해서 만든 피규어는 차를 갖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소유하는 대리 만족을 느끼니까요. 브라운 컬러의 스타벅스 카드는 하나 더 받는다는 사실,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받는 배려에 칭찬합니다. 지난번 한정판 에디션으로 나왔던 플레이모빌의 주인공 조이와 제이를 보면 차보다 사람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동차인데도 생겼습니다. 이 차의 특별한 매력은 차 안에 마카롱이 들어있다는 거죠.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닮은 귀여운 꼬마 자동차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. 이 차에만 볼 수 있는 점은 바퀴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. 후지는 문은 오케이죠. 아이들이 간식 먹고 다 먹으면 아이들의 장난감 자동차가 되고, 미니쿠퍼는 아이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. 신형 미니쿠퍼 디자인을 캐릭터화 한 것, 소장 가치를 높이게 합니다. 정면을 보면 SUV 차량을 보이기도 하네요. 영국 국기 모양의 텔램프도 그렸어요. 미니쿠퍼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. 1994년 독일 BMW가 인수해서 사실상 독일 차라고 볼 수 있어요.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카롱이 색깔별로 예쁘게 정리를 했어요. 혼자 먹으면 9개,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눠서 먹으면 2개씩 먹을 수 있어요. 마카롱은 초콜릿을 넣어야 달달한 맛이 나죠. 마카롱이 더 먹고 싶어서 마카롱 리필하는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미니쿠퍼와 스타벅스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서 자동차 피규어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. 행사 첫날 아침에 스타벅스 갔다 오니까 수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. 그래서 중고 카페로 미니쿠퍼 피규어를 비싸게 낸 돈이 아까웠지만 미니쿠퍼 피규어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까요. 절실함의 결과 두 대 미니쿠퍼 피규어를 샀습니다. 외국에는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 있는 그 피규어, 전 세계인들의 인기 행진이 시작됩니다. 잘 만든 피규어가 최고의 명품으로 완성됩니다. 미니쿠퍼와 스타벅스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은 환상의 짝꿍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행복한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